인류가 처음으로 외계 생명체를 향해 메시지를 전달한 지 올해로 50년이 됐는데요. 아직 답신이 오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첫 한글 편지를 우주로 쏘아보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1974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외계의 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작성한 최초의 편지, RS15 메시지입니다. 1부터 10까지의 수와 사람 모습, 태양계를 1679개의 이진법 숫자로 만들어 당시 가장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던 2만 5천 광년 밖 행성이 빼곡히 모여있는 메시아 13으로 쏘아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메시지를 전송한 RS15 천문대는 붕괴했지만 외계에서의 답장은 아직입니다. The RS15 message still has a long way to go, traveling through vast space. Although it will take another 25,000 years for a possible response, the Arecibo message remains a symbol of our will to connect and explore beyond the known. Arecibo 메시지 50주년을 기념하며 우리나라 예술가와 천문학자들이 최초로 외계인에게 한글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주, 별, 사랑, 외로움 같은 단어부터 우주에서 혼자인 우리는 외롭습니다 같은 문장까지 담았습니다. 그림을 가지고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이에게 단어를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정보를 구성하는 것이죠. 50년 전에는 전파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과학의 발전으로 영상 메시지를 레이저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원혜표 작가님이 만들어진 영상을 무선실로 그냥 실시간으로 빠르게 우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지는 7곳으로 늘었습니다. 50년 전에는 존재도 몰랐던 바위와 물이 있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외계 행성과 한국인이 찾아내고 한글 이름이 붙은 황성 백두와 외계 행성 한라가 포함됐습니다. YTN 강하영입니다.